뼈까지.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는 안 남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 다 처리를 해주니까 동네 새끼. 2주 만에 물을 뺍니다. 어저께 애들이 수영하고 나서 물이 노을해졌어요. 애들이 때가 많은 모양이야. 오늘 아침에 나무를 쭉 이 라인에 맞춰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쪽에도 이렇게 돌려가서 화초를 달칠 거예요. 굉장히 물을 금방 빠지겠는데? 어? 금방 빠지겠어. 애들이 이거 좀 했다고 한 일곱 여덟 명이 와서 수영했다고 해서 지금 물이 이렇게 노래지나요? 알 수가 없네. 워낙 애들이 때가 많았던데. 안 되네. 마이크가 안 돼요. 아 됐다 안 됐다. 이 사람 거의 저분의 차이네. 메리 차이나. 아, they don't have Mountain Dew. Only coffee, that's coffee. 아이스면 돼. Ice coffee. No, cold air hot. Hello 해야지. Hello.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유, 뒷것은 이쁘게 얘기하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상시 때 그렇게 얘기를 해봐. 서방님 식사하셨습니까? 네, 그렇게도 해봐. 좀 친절하게. 그러지 말고. 맛없어. 맛없어? 이게 이거. 그게 뭐야? Cold coffee. Here cold coffee. 야, 좋은 거 쓰겠냐? 50에서 1000원짜리인데. 왜? 아우 씨, 이거 맛이 왜 이래? 그냥 프림이네. I get the small size only. Medium dog, only small one. 가다 나중에 딴 데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굉장히 미안해하는 식으로 계속 전화를 주니까 아, 집주인 저희 건물주가 그러려냐고 조금 더 기다려보려고요. 많이는 아니고 내가 보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는데 뜻대로 안 돼. 그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주인도.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필리핀이 한 번에 제대로 되는 게 어딨냐고 좀 기다려보라고. 내가 보니까 건물주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도망가질 일은 없지 않느냐고. 그래서 좀 기다려보라고 다들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필리핀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한 필리핀에 계시는 한인들 한 부분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같았으면 뭐 하겠는데, 아유, 여기 또 외국이고, 여기는 또 건물도 몇 개 없어요. 쓸만한 건물들이. 100스퀘어 넘는 식당들을 댈 만한 자리가 많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저 아니, 이런 것도 좀 기다려볼랍니다.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오랜만에 시장 한번 나와보네. 별로 안 좋은데? 어? 안 좋아. 안 좋아? 응. 딴 데 와보자. 내가 물어볼게.
How much is this? Oh, this is it. How much is it? 40 pesos, 맞아? Hola, hola. Hola. 좋은 거네. 오랜만에 좋은 배차나. 오랜만에 좋은 배차 한번 보네요. 어디 갔어? 아이, 쟁이를 잊어버렸네. 제니야. 오. 데코 픽처? 데코 픽처? 오케이. Hi. 여기가 싱싱하긴 했는데 저기 뭐야 피를 못 뽑아갖고 저렇게 시커매지는 거거든요. 저게 피 때문에 그게 노하우가 없는 것 같아요. 와키쉬 홀라 This is the head. I find this my wife. I'm lost too. Hi, your wife? Yeah, I don't have money. 이 고기가 참 맛있던데 옛날에 호주에서 먹었는데 이게 호주에서 저희가 낚시해서 잡아먹으면 이걸 미끼로 많이 쓰거든요. 이거 회쳐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어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뭐 여기는 뭐 짜질그리한 거 아, 닭집이 여기 있구나. 이쪽은 생닭 고기 이런 데는 정리가 참 잘 돼 있네요. 구멍가게라도 아유 생선 말린 거 근데 이거 먹어보니까 우리나라 짠 거는 짠 게 아니에요. 짜다 못해 써요. 그리고 이 그리고 여기는 정육 코너. 이래도 고기가 안 상하는 거 보면은 당일 잡은 거는 당일 파는 것 같기는 해요. 아니면 하루 정도도 앞만 봐도 고기가 상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데 정말 옛날에 보던 수준. 우리의 시골 옛날 반장 느낌이 살짝 나요.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오면은
구독자 중에선 젊은 분이 별로 없어서 뭐 저기랑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우리 시골 장터와 좀 비슷한 느낌이 들 거예요. 지금은 파장 분위기여서 지금 거의 문을 닫았는데 계란도 팔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아, 이게 이렇게 체를 쓰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니한테 물어보면 알겠죠, 이게 뭔지. 참기름에 볶아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옛날의 가게가 아니라 옛날 얘기식으로 얘기하면 전빵이라고 그러죠. 전빵 느낌이 싹 날아요. 그래도 나름 여기도 시장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신 필리핀에 그 게으른 게 아니라 사람들 새벽 뭐 3시, 4시에 나와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물론 그들에게 하겠지만 우리가 달라서 그렇지 나름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날씨가 더우니까 생선. 그리고 여기 있잖아, 이것도 숟가락. 네. 어, 여기 반찬통도 있네. 이게 아마 거의 다 중국산일 거예요. 고기 커터기 있고 플레이트 있고. 야, 이 정도는 돼야지. 프라이드. 32? 32? 어, 32. 12인치. 응, 12인치. 응, how much? 32,000. 32? 1,000, 아니, 32,000. 만원 더 비싸네? 만원 더 비싸. 여기는? 이게, 저기 20인치면 이건 한 15인치 되겠다? 사실 이 정도면 되는데. 일단 그 고깃집하고, 역시 이렇게 눈으로 봐야지 이걸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거지, 그럼 이거 다. 아, 너무 커. 응. 어, 이것도 있네. 사시미. 누구야? 밑이야? 저기, 스시. 아. 스시 여기다 놓고, 여기 앞에서 이렇게 잘라주는 거야. 그거 이제 앞에. 아, 새 거 집이 아니구나. 별거 없다? 네? 별거 없어. 아니? 빵식 아니고 없잖아, 생각했던 거.
광고만 그렇더라. 저게 낫지, 냉장고에 넣으려면. 저거. 스퀘어. 응, 그게 나. 냉장고에 넣으려면. 그게? 하나. 이거는 용도는 뼈그릇밖에 못 쓰겠네. 용도는 뼈그릇밖에 못 쓰겠어요. 여긴 중고 가게가 아니라 새고 가게인데 뭔 냄새? 다스트? 아니요. 아 배고파. 창은 집에 가서 먹네. 저기 세븐일레븐 가서 뭐 좀 사든가. 캠핑 온 기분이네요. 이 동네 개들 다 오겠네요. 이제 냄새 맡고. 오, 이때 꽤 크네요.